오송 바이오 산업 엑스포 개막을 이틀 앞두고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 체험관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수용 인원이 문제였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최종 리허설에 초청받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설문지를 받아들고 염색체 모형의 대형 상징탑을 지나 처음 들어선 곳은 바이오 미래관. 3D 카메라로 수술을 하고 로봇이 집안일을 돕는 미래의 모습이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알기 쉽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재미있게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사람들이 몰린 곳은 각종 체험관. 미래의 질병 여부와 건강은 물론 피부 DNA까지 찾아주는 바이오 신기술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체험 코너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 2-300명 정도에 불과해 상당수 관람객들이 체험을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400여 명이 참여한 최종 리허설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앞에 한 대여섯 분 있어도 한 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조직위원회는 한 사람당 체험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걸 잘해서 그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7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송 바이오 엑스포. 관람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도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